지금도 서양 종교학자들은 서산성이 그 행동을 이해 못해요. 하늘이 무너져도 살생은 안 되는, 그것도 살이. 그 서산성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시준이, 소위 말해서 우리를 공부할 수 있게 그 피땀 흘려서 음식을 제공하고 공부할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민중들이 외적의 칼날 아래 죽어가는데 공부한다고 내가 개지킨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말.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막아야 된다. 그래서 임진왜란을 평정하셨던 거죠.